안녕하세요. 보양남 오봉입니다. 새해 들어서 지금 두 번째 방송이죠. 오늘 2023년 1월 6일 판매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새해 들어서 모든 가내의 행복과 건강과 모든 복이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바라고, 또 새해는 하시는 사업마다 아니십니까? 대성공을 위하여 만사행통 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건강이 최고겠죠. 오늘은 판매방송에 오늘은 조금 대박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판매방송에 대박들이 많이 나오고 덴드로비움 시즌이 와가지고 오늘 덴드로비움을 아주 최저가로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수입하는 원가 아니십니까? 그죠? 거의 그 기준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대방출을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올해 저희들이 그 덴드로비움은 뭐 거의 최저가, 그죠? 있을 수 없는 가격으로 그렇게 이제 아마 그 뽑아낼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크라이나도 저희들 아니십니까? 이제 새해 맞이해가지고 최대한 싸게 꽃이 핀 개체 아니십니까? 그냥 이벤트처럼 아니십니까? 그냥 막 그냥 싸게 밀어내기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 빛든 아이는 그 트리안입니다. 트리안에 멋지죠? 색상, 그죠? 베너사야, 그죠? 멋있는 색상이고, 그 다음에 진짜 멋있죠, 그죠? 나는 아직까지 이런 색상을 전혀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촥 쭉쭉쭉 끄기가 있는 거 아니냐고. 여기 한번 때려볼까요? 여기 안에 잎도 아니십니까? 뭐 시큐무리해 가지고 멋지게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아니십니까? 멋진 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꽃은, 그죠? 초코엔시스. 멋있죠? 지금 올해 이제 지금 두 번째 저희 집에 와가지고 두 번째 피는데, 정말 멋있는 색상이에요. 예, 한번 봐보세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봐보세요. 퍼시발리아나 티포입니다. 진짜 멋있는 색상이에요. 이게 꽃이 돌아가면서 이게 작년 지난해도 이래가지고 많이 폈지만 올해도 정말 이래가지고 올해도 많이 피었습니다. 내년에는 요걸 분주를 할까 할 예정. 이게 올해도 이게 분주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죠? 진짜 멋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크게 키우니까 이게 꽃들이 다 이렇게 멋있는 꽃들이 가는 거예요. 카드리칼라 정말 예쁩니다. 그죠? 색상 한번 봐보세요. 이것도 참 정말 멋있죠? 이게 우리 저희들이 종자목으로 들여가지고 올해는 종자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종자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세력이 약해가지고. 이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제 또 2월 달에 새로 이제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브라질에서 이래 수입이 일정이 잡혀가 있습니다. 카페에 오셔서 그 공지를 보시고 구매를 지금은 하면은 가격이 많이 싸질 거예요. 그래 그 많이 이제 참여를 부탁드리고 2023년 대한민국 카톨리아 전시회, 그죠? 일정 잡혔습니다. 장소, 뉴코아, 창원의 뉴코아 아울렛, 그죠? 8층, 그죠? 거기서 합니다. 일정, 2023년 2월 4일에서 5일, 그죠? 양일간, 양일간을 합니다. 양일간 하면서, 아침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17시까지 아니십니까? 그렇게 일정을 맞춰 잡아봤습니다. 잡아봤기 때문에 많이 참석해가지고 좋은 꽃 많이 감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지금 저희들은 지금 완전히 꽃천지가 되어가 있습니다. 저 혼자 열심히 아니십니까? 꽃 감상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부양 자 팽토분, 그죠? 미니 3000원이고 여기 이렇게 한 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필요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죠? 요거 이대로 이제 이렇게 구매하시면 됩니다. 지금 봄부터는 계속적으로 대대적으로 아니십니까? 대대적으로
분주를 할 거예요. 분주를 하고, 그죠? 깊은 터분, 그죠? 소 9,000원, 깊은 터분 중 15,000원, 깊은 터분 대 2만 원, 그렇게 이제 하고, 미니 터분 아니십니까? 우리 유모 신계제 나가는 거 3,000원, 팽 터분, 이제 유모에서 올라가는 건 이제 소 3인치, 그죠? 3인치, 4,000원, 팽 터분, 중그 15cm, 그죠? 요거 5인치입니다. 5인치가 6,000원, 팽터분 19cm, 지름 13,000원입니다. 13,000원 차고 없이 잘 하시고, 우리 원예식재 그 빈망 그 빈분망 2,000원, 그죠? 분망 수태 밖을 넣어서 가지고 우리가 만들었을 때는 6,000원입니다. 메네델 7,000원, 27,000원, 하이토닉 28,000원, 하이포넥스 하고 28,000원, 비오킬 바로킬, 그죠? 5,000원, 노진 5,000원, 제국충 5,000원, 글림팡 5,000원, 키위파크 아니었습니까? 여기도 중립 소립 아니었습니까? 오리트에 5,000원씩 각각 5,000원, 뉴질랜드 수태, 보급병, 에이투, 10,000원, 수태 보급병 A2 500g 35,000원, 상급형 4A, 그죠? 2.5kg 15만 원, 요렇게 이래가지고 항상 요거는 되어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저희들이 기쁜 소식은 우리가 배양을 한 이래서 첫 것도 아니십니까? 올해 첫 것들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래가 첫 것들 이제 이래가지고 보게 되었습니다. 결실을 맺혀져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제일 빠른 것들은 여기는 자 이게 그거는 저 뭔가 멜리아. 이게 이제 지금 여기에 꽃이 달려가 왔습니다. 꽃들이 달려가지고 여기에 카틀리아 믹스타하고 노랑꽃하고 아니십니까? 그죠? 카틀리아 브라데이하고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교배를 짓게 가지고 새로운 종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도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지금 꽃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이 다음에 이제 신화가 나면은 무조건 아니십니까? 꽃이 달려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신화 나오죠? 신화 나오기 때문에 요거 이제 신화가 한 5cm, 6cm 정도 자랄 때까지, 5cm 정도 자랄 때까지 물을 적게 주시면 됩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만 있으면 주시면 무조건 꽃 달리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예쁜 꽃 먼저 보시고, 요 꽃은 저희들이 판매용이 아닙니다. 요거는 판매용은 아직까지 여기 10개는 지금 새로 다시 지나가 놓는데, 여기에 우연히 운 좋게 있습니까? 이래가 꽃이 첫 꽃을 보여줍니다. 요거는 10개 한정판입니다. 한개 한정판, 개당, 그죠? 5만 원입니다. 유모입니다. 아직까지 올해 내년에 이제 첫 개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는 꽃이 필 거고, 요런 아이들은 나중에 꽃이 들지 않나, 그렇게 먼저 들어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화가 나는 아이들은 거의 다 지금 꽃들이 다 들어가 놓은, 신화 나는 아이들 위주로만 지금 찾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니십니까? 거의 꽃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1번, 카틀리아 아니십니까? 카틀리아 부양생산 유모에서 카틀리아 믹스트하고 카틀리아 브라데이 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꽃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이제 저희들이 첫 꽃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 꽃은 판매 대상이 아닙니다. 2번, 부양 그 생산 유모, 그죠? BY03, 개당 6만 원입니다. 요거는 그 기우 마나레이 피코티, 기, 그 기우하고 마나레이 피코티하고 그리싱 행가하고 페롤라 피코티, 그 페시리나 선셋 아니었습니까? 노을이하고 아니었습니까? 그루싱 했던 그런 아이입니다. BY03, 개당 6만 원입니다. 지금 이제 많이 커졌습니다. 저희들이 요것도 지금 가서 이제 물을 조금씩 주면은 잘 자랄 것 같습니다. 가고 요 아이들이 금방금방 이제 올해 이래가지고 올해 크고 금방금방 크기 시작할 겁니다. 2번 BY03은 개당 6만 원입니다. 10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3번 부양생산 유모, 그죠? 비니칼라 도로시, 개당 6만 원입니다. 요거는 비니칼라 복숭아 색깔, 그죠? 요렇게 이제 피는 아이고, 비니칼라 도로시 자가 실생입니다.
지금 거의 다 발브를 지금 다 가지는 상태예요. 이게 가지는 상태라 가지고 상태가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이래 가지고 요 다음에 발브를 하나 받으면은 그냥 우리 큰 이래 가지고 애기 유리구슬 정도로 크게 이제 자랄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크게 그냥 우리가 지금 꼽히는 사이즈에 이제 이래가 발브를 가질 것 같습니다. 올해 한번더 발브를 받으면은. 아까 우리 저쪽에 이제 꽃도 이제 보셨지만은 또 우리 여기에 유대마니아 티포 에카도르 개체 그죠? 개당 6만 원입니다. 4번 그죠? 유대마니아 티포 에카도르 개체 개당 5만 원입니다. 요것도 지금 상태가 아주 신화들이 건강하게 나오고 보통 보면 안 있으면 신화가 지금 든실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든실하게 올리기도 요것도 요 꽃입니다. 루데마니아 요 꽃이기 때문에 에카도르 개체 요것도 금방금방 회복이 됩니다. 올해 지금 요 신화 난거 있으면 저희들까지 길는 거 올해 신화 한 발 더 받으면은 최소한 10cm 이상은 아마 자라라고 봅니다. 요거는 가지고 가셔가지고 요 신화가 다 크고 나면 분갈이를 하셔야 됩니다. 4번은 개당 5만 원입니다. 6번 퍼프라타 트리라벨로 오리엔탈 서플릿이 그죠? 요 꽃은 요렇게 퍼프라타 요렇게 아주 해맑은 꽃들이 피는데 저희들이 이게 퍼프라타 있으면 트리라벨로 요거 이 엄마를 부모를 데리고 올때 있습니까? 거의 100만 원 상당 있으면 주고 와가지고 우리가 저희들이 요거 이제 정자 생산해가지고 말 그대로 똥값을 만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5번은, 개당 6만 원입니다. 5번, 그죠? 요 꽃은, 퍼프라타면 요 꽃입니다. 아, 6번, 그죠? 6번, 우리, 덴드르면, 그라티시오, 시시움, 배추스 꽃입니다. 7번. 아, 여기에 지금 안 있으면 꽃이 이렇게 다다다다 이렇게 다 맺어 붙었습니다. 그죠? 여기에 꽃봉우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맺었습니다. 요거 가지고 가시면 지금 빠르게 안 있습니까? 이게 꽃 붙은 것부터 지금 저희들이 판매를 했기 때문에, 금방 나옵니다. 6번은 가격, 35,000원입니다. 또 7번도 여기에 꽃눈을 다다다다 붙었습니다. 7번도 꽃눈이 붙었고 7번이 꽃눈이 붙었기 때문에 7번도 35,000원입니다. 7번 35,000원. 나 발브 상태 다 좋습니다. 대공 상태도 다 좋습니다. 8번 덴드르비움 니트이 부르르운 나팔순 석고입니다. 나팔순 석고. 나팔순 석고 여기에도 꽃눈이 많이 붙었습니다. 여기도 꽃눈 다다다다 붙었죠. 이게 꽃눈 붙은 거 보이시죠? 꽃눈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꽃눈이 붙고, 요는 전진이 두 개네요. 두 개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3번, 나팔순서 꼭 35,000원입니다. 아, 3번이 아니고, 8번입니다. 8번, 나팔순 35,000원. 9번, 종질서 꼭입니다. 덴드르면 펜들룸 그 종결석고기입니다. 요렇게 꽃이 마디마디가 있습니까? 마디 절자를 써가지고 종결석이라가지고 하는 겁니다. 요게 지금 꽃눈이 이렇게 많이 붙었습니다. 꽃눈이 붙어가지고 9번 35,000원입니다. 종결석고기입니다. 요거 지금 시중에 있습니까? 거의 뭐 거의 한 7, 8만 원 이상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9번은 종결석고 35,000원이고 10번 그죠? 덴드르비움 트로고프노스 그 식용석 꽃입니다. 요 꽃이 핍니다. 꽃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붙었습니다. 10번 가격은 이게 포트에 이래가지고 35,000원입니다. 여기에 꽃이 지금 현재 4송이 붙었습니다. 4송이 붙어가 여기에 지금 4송이 붙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빠르게 지금 이제 저희들이 해가지고 꽃이 나왔을 때 소비자분 구독자님은 댁에 가셔서 피시라고 이렇게 빠르게 가지고 발빠르게 놓았습니다. 10번 식용석고가 있습니까? 35,000원입니다. 11번 35,000원입니다. 여기도 꽃 4송이 똑같이 4송이 붙었습니다. 11번도 4송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가서 이래가지고 댁에 가셔가지고 예쁜 꽃 피리라고 봅니다. 이번에 덴드르비움 말씀이 저희들이 정리 차원에서
아마 계속 아니었으면 텐더러면 꽃피는 시즌 마감될 때까지 아니었으면 저희들이 이 가격이 아니었으면 쭉 내겠습니다.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은 그렇게 이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넬리아 브라질 최종 그죠? SP 금액은 20만 원입니다. 꽃대 이렇게 핍니다. 지금 여기에 다음에 여기에 지금도 여기에도 이쪽에 반대편에도 또꽃 하나 들어가 놓습니다. 요거 반쪽이면 10만 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반쪽에 해가지고 지금 보통 보면은 넬리아 하나에 해가지고 뭐 18만 원, 20만 원씩 그렇게 일반 시중에 하고 있는데 요거는 아직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넬리아 브라질 최초종 SP 금액 20만 원입니다. 발부수는 한 발부, 두 발부, 세 발부, 네 발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발부 정도면 전진이 2개입니다. 전진 2개. 그리고 13번 가격 5만 원입니다. 버진, 그죠? 미야사키, 야마사키, 버진입니다. 이게 유통면, 그죠? 버진. 여기 꽃 건강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뿌리 내리고, 13번은 가격 5만 원입니다. 13번. 14번도 버진입니다. 버진, 요것입니다. 14번도 버진인데, 요것도 향이 진짜 있습니까? 좋은 향이 납니다. 요것도 나오기 때문에, 요도, 가격은 5만원입니다. 14번 5만원. 15번도 여기에 지금 꽃이 들었습니다. 15번도, 가격 5만원입니다. 요것입니다. 버진 꽃입니다. 15번도 버진 꽃입니다. 16번, 그죠? 카틀리아 엑소, 엑소틱 스마일, 요 꽃이, 요거 현재 요 꽃이 피어가 있습니다. 요거, 그죠? 요거, 여기 양쪽에 2개 피어가 있고, 그죠? 요거, 여기에 2개 피었습니다. 16번은 5만원입니다. 엑소 스마일, 그죠? 요거, 17번, 카틀리아 미니 퍼플 셀룰레아, 요것도 전진이 2개인데, 한 개는 저 먼저 이미 꽃은 보고, 두 번째 지금 꽃이 나왔습니다. 꽃 예쁘죠? 요거, 꽃 예쁘죠? 그죠? 요거, 발부수도 한 발부, 두 발부, 세 발, 네, 다섯, 여섯, 일곱 발부입니다. 일곱 발부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는데 전진 2개고 내년부터는 꽃이 2개씩 동시에 아마 피리라고 봅니다. 올해는 조금 늦게 이제 이래가지고 하나 더 나와가지고 이래 판매 방송에 올렸습니다. 17번, 카틀리아 미니 퍼플 셀룰레아, 그죠? 6만 원입니다. 18번. 18번 SD 남바, 85번 플라메아 주실린, 플라메아 디비나, 약간 이제 이래가 플라메아 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고,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고, 요쪽에 지금 하나 또 꽃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전진이 두 개고, 발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발브에서 꽃대 두개 해가지고 전진 2개입니다. 전진이 두 개, 꽃대 두개 붙었고. 18번이 가격 20만 원. 이거 이래 되면은 그 전에 이제 저희들이 우리 행사했을 때요 가격은 10만 원씩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10만 원씩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참이 분촉하기가 어중간해가지고 저희 잘라도 아니십니까? 그렇게 이래가지고 20만 원씩 나오는데 전진 두 개가 확실하게 나오는 그런 아입니다. 19번 카틀리아 비첼호이, 넬리아 다이아나, 19번은 가격 10만 원, 여기에 꽃은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이런 꽃입니다. 요거, 일반 다른 데서 이 정도 되는 거 되면 금액이 거의 한 20만 원 이상 아니십니까? 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여기는 꽃이 없네. 지금 전진이 2개 해가지고 2개라 가지고 금방 대주가 되는 아이들이에요. 이게 번식 잘 되는 아이입니다. 19번은 가격 10만 원이야. 20번, 그죠? 25만 원. 요 꽃은 요렇게 비는데, 티포 한립하고, 로튼, 티포 로튼다 하고, 요게 302번이죠? 302번인데, 티포 한립, 한립하고, 티포 로튼다 하고, 요런 꽃이 비는데 가격인데, 근데 요것도 전진이 2개예요. 여기 지금 현재는 하나는 꽃들은 나오고 있고, 요쪽에 또 전진이 요렇게 붙어 있는데, 요는 올해는 꽃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요 전진, 발부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발부입니다. 12발부에 가격 25만 원입니다. 꽃대 현재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0번 가격이 25만원입니다. 21번, 그죠? 21번 가격이 20만원입니다. 여기도 꽃진 20만원인데, 꽃 정말 화려하고 예쁩니다. 정말 예쁘고, 여기도 전진 두 개에요. 전진이 두 개 해가지고, 셀룰레아 스톤필드하고 티포 사톡스 수프하고 있습니까? 넣어가지고 조금 연한 티포를 놓았습니다. 요것도 전진이 두 개에요. 전진 두 개이기 때문에, 발브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발브, 열 발브입니다. 열 발브에 전진 그 해가지고 20만원입니다. 어떤 모 카페에 보니까 저, 몬테아주리가 그거는 모르지. 확실히 기억이 버뜩 안 나는데. 거기에 두 발브 잘라놨고 있습니까? 이래가 심지도 안 하고 10만원에 판매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거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돼? 꽃피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파는 것 때문에, 그죠? 21번은 가격 20만원, 그, 스톤필드, 티포, 사톡스 수프하고 20만원, 가격 20만원입니다. 22번, 그죠? 티포 나벨 분실 개체인데, 꽃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반듯하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적해가지고 137번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벨이,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이 나벨을 꺼내가지고, 그냥 소리 너무 안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자기만 생각을 하고, 뽑았다가 이래가지고 하고, 또 나벨을 호주머니 이어가보는, 가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나벨이 빠지고 없어가지고, 나벨 분실 개체인데, 22번은 20만원인데, 요것도 발브가 그 137번 개체 같은 그런 느낌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발브에 꽃에 이렇게 붙었습니다. 요것도 정말 좋은 꽃이요. 그리고 오늘 하이라이트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쿼드리칼라 알베센스 아니십니까? 칼리마. 요걸 저희들이 종자를 하려고 아니십니까? 거의 60만원에 저희들이 샀었습니다. 사가지고, 지금 두 개 분주를 해가지고 전진이 두 개가 붙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진 두 개에요. 일단은 저희들이 아니십니까? 여기에서 종자 지난해에 종자 생산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종자 생산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를 가지고 있고 두 개를 분주를 해가지고 요거 하나 지금 저희들이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알베센스입니다. 커드리칼라 알베센스 니오 칼리마 요거는 23번 40만원에 60만원 사가지고 두 개를 분주를 했기 때문에 가격을 이래가 낮춘 거예요. 그리고 발브수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인데 전진이 두 개입니다. 7개인데 23배는 가격 40만원, 그죠? 알베센스. 이 정도라는 것 때문에 정말 특가예요, 특가. 특가라 가지고 저희도 이래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이래가지고 자기 산 가격보다 있습니까? 낮춰서 파는지 아니십니까? 그죠? 그거 보고. 저희들 잠깐 요래가지고 지금도 피어가지고 있는 꽃들 이렇게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부양에는 이렇게 오시면 항상 요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이게 멋진 꽃들을 이렇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요것도 이번에 새로 와있습니까? 저희들이 꽃이 피는데 요거는 피리 아니십니까? 종 선별해가지고 예쁜 꽃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것도 정말 진짜 정말 아니었으면 저희들이 꽃 아니었습니까? 그죠? 여기 한 개 한 개 피지만은 정말 보면 볼수록 더 매력이 있고 화려합니다. 와, 이것도 그렇고 올해도 저희들이 종자를 뒤에 올려져 있는 아이들은 거의 다 우리가 저희들이 종자 생산을 다 했습니다. 다 했기 때문에 씨를 해가지고 달고 꽃이 이제 시들이 가고 있고 이래가지고 하기 때문에 올해도 정말 많은 아니십니까? 꽃들이 아니십니까? 꽃들이 화려하게 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에 요 종이 한 그 60, 70개 있는데, 정말 동시에 다 이렇게 이래가지고 피어가지고 한 개 이래가지고 다 뜯어가지고 다 다발씩 묶을 거예요. 이게 축구 공채를 많이 쓰면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정말 요거는 우리 저희들이 소품을 해서 판매하려고 가지고 온 게 또 아니고 제가 꽃을 좋아해 가지고 이거는 정말 이래가지고 했는데 정말 꽃 예쁩니다.
지금